안녕하세요. 집에 왔는데 케이크 하나 먹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갑자기 부르네. 철컹철컹 철컹. 용감한 기사들이 모여듭니다. 기사의 밤을 위한 갑옷을 챙겨 입고 화끈하게 할인 받으세요. Yes, 아, 기사 복장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 그이 자식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볼프강아? 이거 모임 시작하면 오지 않나? 현지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기. 옷 갈아입고 오는 건가? 왔다. 누구야, 이 사람? 토마스 엘리자베스? 토마스. 뭐야? 이 사람 누구지? 안녕하세요. 야, 가면 쓰고 있으니까 진짜 누군지 알 수가 없군. 낭만주의자라고 합니다. 볼프강 어디 갔죠? 얘인가요? 볼프강아. 어디 간 거야? 아, 여기 있다. 아, 나 근데 피곤해. 얘랑 대충 이야기만 하다가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피곤하지만 친해지기 위해서 가십 같은 것도 이야기 좀 하고.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이제 간다. 이제 가야 돼. 나 쓰러져. 나 쓰러진다. 아, 저 근데 이거 누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냥 집키 누르면 되는데. 지금 살짝 짬을 내서, 욕실 볼게요. 모던 우드 패널. 아니면은 이거? 이것도 괜찮고, 타일인가? 네, 여기서 나온 제품이다. 무난하죠? 진짜 우리 집 화장실에 있을 법한 그런 타일들로. 메꿔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잘때그 온수 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늘 켜놓고 자는데 오늘 어제지 그러니까 어제 그거를 켜는 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약간 한기가 든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돈이 없긴 한데 케이크 먹으면 자꾸 살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것도 그렇고 버려. 치워. 여심아, 샐러드 먹자, 샐러드. 그래. 이게 뭐야? 이것도 정상은 아니구만. 치워. 다 치워 그냥. 다 치우자. 됐다. 요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궁금해. 죽은 자들의 빵. 좀 비싸. 재료가 뭔지 볼까? 일단은 계란이랑 밀가루. 뭐야? 뭐 보이니? 뭐가? 대충 쓱까쓱까 주시고요. 이게 죽은 자들의 빵이라고? 먹어? 먹자. 아니, 이름이 왜 저래? 품질은 뛰어남. 요. 맛이 괜찮니?
너도 뭔가 보면 볼수록 더 자기가 한 요리에 감탄하고 있어. 보면 볼수록 예쁘네. 개성 있게 생겼어. 좋아. 뛰어남이라 그런가? 더 확실히 맛있어 하는 것 같다. 우우. 다 먹었어. 수영장 갖고 싶다며. 아, 수영하러 가기? 오케이. 어, 이거 수확할 수 있다. 우와. 뭐가 자랐나 봐. 수확해보자. 쓰레기가 수확되나요? 아니. 쓰레기 과일. 먹어봐, 한번. 궁금하다. 어때? 행복. 야, 버리, 이거 없애자. 그래도 5원이나 되네. 이게 뭐야? 이거 또 심을 수 있나요, 혹시? 어, 뭐야, 심어지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는 걸 봤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좋다. 신기해. 열매가 열린다는 게더 신기해. 비좁지만 그래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왕복 수영하기. 그 다음에 뭐야? 음료 분수대? 그거는 좀 돈을 벌고 생각을 해봐야겠는걸? 아니면 여기 제 그거거든요. 이곳이 저의 통장입니다. 근데 함부로 막 뺏으진 않을게요. 진짜 필요할 때 혹시 빼서 쓰는 걸로. 치트 써서 상점 만들고 남은 돈이거든요. 저그안할 겁니다. 상점 때려쳤어요. 출근이야, 설마? 어, 야, 지금 수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출근하자, 출근. 블로거, 블로거 출근. 자, 여심님,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한 5시쯤 되면은 동료들과 교류하기로 바꿔볼게요. 됐다. 동료들과 교류하기. 아, 2시간 동안 침묵했는데, 아무랑도 친해질 수 없었다. 블로거 일은 어땠나요? 근데, 이게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인가? 직업 복장이 없네. 어, 복장 같은 게 없어. 나가자. 여기다가 식당 하나 해볼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을 관리로 해야 되네? 마을 관리, 저장. 자, 나이트클럽이 있던 자리에다가 식당으로 바꿨고, 또 어디 바꿨냐면요. 잠깐만요. 좀 지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식당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쪽에 그 나이트클럽 옆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제가 폭언의 버거바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여기로. 저는 이 식당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은, 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누르고, 예, 이동. 어, 이곳 디자인과 상당히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도 전이 식당이 좋아서. 어느 자리로 잡아달라 그럴까? 아, 자리가 좀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네. 여기로 하죠. 네. 안녕하세요. 요 자리 좋다. 메뉴 한번 볼까?
골랐어요? 고르셨나요? 여기 막 치킨버거 이런 것도 있나요? 버거바, 야채버거 있구나. 그럼 야채버거에 마실 거를 오렌지 주스? 여기 콜라가 없네. 햄버거엔 콜라지. 아니면 스프라이트. 네, 스프라이트. 이 캐릭터 아니구나. 내가 처음에 만든 심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일단 칭찬을 먼저 하자. 그러면 아마 좀더 양상추 하나라도 더 얹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햄버거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뭐가 있을까? 진짜 막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런 거. 일단 버거킹에 있는 메뉴 맞아 다 좋아하고 맘스터치 거기서 뭐지? 화이트 갈릭 그거 맞나요? 그거 좀 먹어본 지꽤 됐는데 그거 맛있게 먹었어. KFC보다는 맘스터치가 좀더 맛있었던 것 같아. 치킨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닭이 들어간 햄버거 좋아하죠. 맛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모스버거도 맛있어. 하여간 버거킹 맘스터치가 최고인 것 같아. 그 고기 패티보다 닭이 뭔가 좀더 깔끔한 느낌? 이라고 말하기에는 튀김 덩어리인데, 그쵸?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어. 약간 덜 텁텁한 것 같아요. 치킨 좋아합니다. 먹어보거라. 그래도 참 나름 디테일하다. 첫입 먹을 때 이게 햄버거가 반으로 잘린다는 게. 아,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혼밥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혼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얘 부를 수가 없구나. 행복한 문자라도 보내볼까? 다 먹고 보낼 것 같네요, 그쵸? 보냈다. 다 먹고 보냈다. 여기 계산할게요. 네. 뭐야, 싸네? 10원밖에 안 해. 싸다. 야, 문자 보냈는데 아무런 뭐가 없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저기 여기 동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이분 노인이라 그랬나? 아니구나, 성인이구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집에 들어가지 말자. 어디 가지? 아, 토끼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더만 거의, 그치? 어디를 가면은 너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너네 집이겠지? 지금 집에 없나 본데? 빈덴부르크 절규하는 라마에 있다고? 그게 어디야? 여기다. 여기 있대. 좋은데?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잖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대. 숙녀들의 밤이라는데?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뭐야? 정보가 이상한 걸? 여기서 놀자.
식사 준비하기 먹보 특성 때문에 행복한 문자 보내기 하나 있네요. 아, 자고 있대. 뭐 11시에 자? 여기 여자애들 되게 많이 온다. 오늘이 숙녀들의 밤이라고 하네요. 기분이다. 음료 쏜다. 자, 아유, 한 명한테 쏘는 거구나. 네, 원하는 걸로 하나 골라요. 네. 어우, 비싼 거 고르시네. 19원. 내가 오늘 저녁 먹는데 10원밖에 안 들었는데. 역시 무장사야. 19원짜리나 하다니 되게 비싸다. 가져가세요. 한잔 하세요. 네. 저랑 테이블 축구하실 분, 심에게 도전하기. 누구한테 도전하지? 토마스 엘리자베스? 이거 아까 그 사람 아니야? 뭐야, 친구들! 뭐야. 이분이랑 하네? 이거 재밌나요? 저 실제로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펍 술집 가면 있다던데. 안 해봤어. 헤헤헤, 이겼다. 헤헤헤. 그만. 집에 가자. 근데 여기, 오, 여기 되게 뭔가 기차 느낌 나. 기차 안 같아. 옛날에 그런 기차 있죠? 이렇게 딱 안에 이렇게 방처럼 생겨가지고. 와우. 구경 잘했어요. 집에 갈게요. 인테리어가 참잘돼 있어. 이런 것도 그렇고. 저도 집좀 꾸며야 되는데. 요거 하고 집좀 꾸밀까요? 그거는 또 영상 따로 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아요. 아유. 네, 씻고 자자. 애가 왜 이렇게 체력이 약한 것 같지? 주무시네. 체력이 약한 것 같아. 자, 집에 돌아왔고요. 질문 중에 평상복 여러 개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거가 그 아마 씬 만드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여기서 이 조그만한 거 위에 하신 다음에 1, 2, 3번까지 추가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 플러스 누르면 추가된다는 점. 5개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게 있었나? 처음부터 있었나? 저는 심즈포 처음 할 때, 형상복, 정장, 이거, 하나하나 다 설정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이거, 형상복 딱 하나만 설정했는데, 네. 이것도 다, 운동복도 5개까지 다 고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여기 화장을 바꾸러 왔습니다. 근데 오렌지색 은근 어울리긴 하다. 요거 나쁘지 않아. 이뻐. 야, 얘는 핑크보다 진짜 오렌지인가? 너 그리고 위에 옷 있잖아. 이거를 노란색 좀 이상한가? 입술 오렌지로 바꿔보자. 이 친구 이거 웜톤인가요? 제가 톤 궁예를 잘 못해가지고. 일단 노란색도, 야, 노란색 이쁘다. 이뻐. 양말.
이렇게 하면 또 깔맞춤 한다고 별로라고 하실 거죠? 흰 양말? 회색. 흰 양말 신겨 볼게요. 아니, 빨간색 약간 답답해 보이긴 하네. 지금 이거 괜찮다. 바지 색깔 이렇게 하면 또 깔맞춤. 네, 바지는 이 까만 게 괜찮긴 하네요. 양말 색깔 좀 애매한가? 아니면은 신발을 뭐 검은색? 이러면 또 깔맞춤이잖아, 바지랑. 어쩔 수 없어. 됐다, 이렇게 하자. 댓글에서 약간 살찐것 같다고 하신 분 있었지 싶은데 살안찐것 같은데? 야 오늘 쉬는 날이다. 책 읽자. 책 중에 아 잠깐만 책도 책인데 일단은 글쓰기 해야 돼. 글쓰기 연습을 할까요? 글쓰기 연습하기. 글쓰기 레벨을 3으로 만들어 놓고, 그 두꺼운 책을 읽어보는 거야. 3권 말고 2권? 이거 읽어보자. 여시민은 아침부터 독서를 합니다. 여시민은 웜톤인 걸까요? 노란색이 참잘 어울리긴 하네요. 어려워? 아, 여전히 어렵네. 대체 뭐라는 거야? 어려워한다. 아이. 책을 좀 구매할게요. 이거 뭐냐? 내 직업 중에서 야, 약초학 이런 것도 재밌긴 하겠다. 요리 1권. 1권 너무 너한테 쉬운 거 아닐까? 2권 한번 사볼까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짜증나 있어. 눈에 들어오니? 아니. 뭐, 잘 읽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좀 치워라. 드럽다.